킵토. 아니 어떤 왕자가 킵토 신상 리뷰해달라 그랬는데 킵토는 포장할 때 꼭 요런 데다가 해주더라. 이거 뭐지? 해피 버스데이 킵토. 1년 됐구나. 풍선? 풍선을 불고 시크릿 넘버 뭐 쿠폰을 적어뒀대.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풍선을 불어보자. 아 여기 뭐가 있다. 생일 축하한디. 너만큼은 불고 터질 수도 있으니까. 풍선에서 베이비 로션 냄새 나는 것 같아. 이거 열어보면 이번에 산 거는 요렇게 샀단 말이야. 이거는 뭐 어디 크림이라 그랬는데 손톱 주변 살에 바르는 크림이래. 아 모서리 크림 여기 적혀있네. 팁토 모서리 크림. 모서리 이렇게 돼있네. 어 모서리 크림이랑 팁토 센티드 아쿠아 네일 101 듀이 피치 201 로즈 페탈 202 라일락 블레스. 어 요렇게 사봤단 말이야. 발라보자. 내가 샀을 때는 행사 기간이라서 요거 두 개 사면 요거 서비스로 주는 그런 행사였단 말이야. 가격대가 부담스러우면 팁토도 세일을 자주 한단 말이야. 그래서 세일 기간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아. 뭐 세일 기간 때 사가지고 뭐 맛이 났다 그러면 다음 세일 기다려서 사도 되고 급하면 그냥 사도 되고 요렇거든. 어, 101 듀이 피치 1코트 2코트 3코트 발라볼게. 소리 진짜 좋은 것 같아. 진짜 잘 발려. 어 설자들도 좀 잘 바를 수 있는 그런 소리야. 이게 1코트 발랐을 때 이게 1코트 이게 2코트 이게 3코트거든. 조금씩 변화는 있지만 어, 진짜 너무 미미한 그런 변화거든. 이게 일단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고 이게 3코트 바른 상태야. 그 다음에 이거 201 로즈 페탈 이런 컬러고 이게 1코트 발랐을 텐데 촬영하다가 급하게 나갈 일이 생겨가지고 나간 김에 뭐 들어와가지고 시간 관계상 그냥 다 발라봤어. 아까 이거 바르다가 나갔거든. 요것도 지금 어 요렇게 1코트 2코트 3코트 정리하면 101 듀이 피치 1코트 2코트 3코트 201 로즈 페탈 1코트 2코트 3코트 202 라일락 블레스 1코트 2코트 3코트. 아까 얘기했던 모서리 크림 있잖아. 사실 이 모서리 크림은 아 씨발 흰머리. 모서리 크림은 나한테는 솔직히 필요 없는 그런 제품 같거든. 왜냐면 맨날 뭐 이런 거 사잖아. 뭐 이렇게 오일 같은 거. 근데 막상 촬영하기 전에 까먹고 안 바른단 말이야. 그런데 이것도 무슨 수요가 있으니까 이 회사에서 만들었을 거 아니야. 그래서 혹시나 궁금해할 왕자들이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사봤거든. 이렇게 팁토 이렇게 돼 있고. 아 이것도 단지. 냄새는 좋아. 그거 있잖아 내가 좋아하는 아로마티카 그 헤어 오일 있잖아. 그거랑 비슷한 냄새야. 이런데 이렇게 바르는 것 같은데 촬영할 때는 못 쓸 것 같아. 약간 오일리한 것 같아. 막 심하게 끈적거리거나 기름지거나 한 건 아닌데 물건 같은 거 이렇게 집어서 리뷰 같은 거 할 때 투명한 거나 지문 자국 남는 그런 거는 묻어날 것 같아. 번들번들거리고. 근데 바르고 나니까 되게 건강해 보인다. 지금 보일래나? 묻어나는 거? 어, 여기 요렇게 지문이 딱 묻어나. 그래서 촬영할 때는 못 쓸 것 같고 외출할 때 파우치 같은 데 넣고 커피숍 같은 데서 시간 때울 때 있잖아. 뭐 누구를 기다린다거나 별로 뭐 영양가 없는 얘기 할 때 대답 대충 하면서 이렇게 바르거나 뭐 그럴 때. 아니면 이거를 언제 쓰게 될까 잘 모르겠네. 가볍지가 않아. 냄새는 좋은데 내 기준에 리치하다.
센티드 아쿠아네일 요 시리즈. 이게 3코트까지 발라도 이렇게 밑에 비친단 말이야. 그리고 이거 보일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거 발라놓고 손 쓰는 일을 한 게 없어. 머리 한번 감았단 말이야, 미용수에. 근데 이 끝이 벌써 이게 뭐라 해야 되지? 벗겨지려고 하더라고. 이거 심지어 3코트 바른 데인데. 그래서 원래 시리즈 사게 될 것 같아. 센티드 아쿠아네일 요 시리즈는 내 손톱에 데미지 없이 잘 떼진다 그러길래, 아, 나 어차피 빨리 질리니까 나한테 딱딱이겠다 해서 샀는데 이거는 너무 빨리 벗겨질 것 같아. 뭐 개인차가 있으니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는 사람들은 오래 가겠지? 일반적으로 설거지하고 쌀 씻고 뭐 이러면 이거 금방 나갈 것 같아. 그래서 이거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는 진짜 공주님들만 쓸 수 있어. 요 모서리 크림 또 리치한 거 좋아하고 본인 꾸미는데 시간을 많이 쓸 수 있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이 쓰면 좋을 것 같아. 이번 팁토는 실패야.